떠먹는 삼겹 쌈밥이고요. 파채와 삼겹살이 듬뿍 있었습니다. 삼겹살을 올려서 한입 먹으니까 정말 꿀맛입니다. 오늘의 맛집 탐방은 행컵 회기점입니다. 위치는 서울 시립대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요. 정말 맛있는 컵밥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위생 등급도 매우 우수 인증점이고요. 포장, 배달 둘다 가능하고요. 회기점은 매장 내에서 식사도 가능합니다. 매장 내에 있는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주문하는 방법도 정말 쉬웠습니다. 행컵의 전체적인 메뉴판입니다. 메뉴도 정말 다양했고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매장 내에서 식사도 가능합니다. 테이블도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조명도 밝고 혼밥하기에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육수와 반찬이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드시면 됩니다. 맛있는 행복이라는 문구가 정말 좋네요. 오늘 먹방을 메뉴가 나왔습니다. 눈으로만 봐도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음식을 보여드리고 메뉴 하나하나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떠먹는 삼겹 쌈밥입니다. 제육 잡채 콤보입니다. 햄 참치마요 덮밥. 마라우동이고요. 이건 맵떡입니다. 떠먹는 삼겹 쌈밥이고요. 파채와 삼겹살이 듬뿍 있었습니다. 비벼서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삼겹살을 올려서 한입 먹으니까 정말 꿀맛입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매장에서 먹어서 이렇게 그릇에 먹고요. 테이크아웃이나 배달의 경우에는 일회용 용기에 포장이 정말 잘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단체 주문할 때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떠먹는 삼겹 쌈밥. 삼겹살의 고기와 다양한 야채들이 섞여서 정말 맛있었고요. 쌈밥을 정말 편하게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계속 손이 가는 맛이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서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제육 잡채 콤보입니다. 가득 올라간 제육과 제가 좋아하는 잡채가 취향 저격이었습니다. 가득 올라간 제육 보이시죠? 이렇게 비벼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잡채도 정말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육 잡채 콤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먹어보니까요, 제육 덮밥과 잡채밥 두 가지의 맛이 동시에 났습니다. 둘의 장점을 합쳐놓은 맛이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제육이 많이 있어서 한 입만 먹어도 정말 든든했고요. 제육과 잡채의 식감이 정말 좋았습니다. 마라우동입니다. 얼큰한 우동에 마라향이 있고요. 마라향이 적당하게 있어서 마라탕 못 드시는 분들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우동 면발도 정말 탱탱하고요. 비 오는 날엔 우동이죠. 마라 우동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얼큰함의 끝판왕이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라 향이 적당하게 있어서 얼큰함을 더 살려줍니다. 마라 우동은 해장할 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국물이 정말 끝내줬습니다. 맵떡, 떡볶이고요. 이 맵떡은 조금 맵더라고요.
한 입에 쏙 들어가는 적당한 크기의 떡이고요. 약간 칼칼하면서 매운맛이었습니다. 여자분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습니다. 맵떡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떡 크기가 한 입에 쏙 들어가서 먹기도 편하고요. 떡볶이 전문점 못지않게 정말 맛있었습니다. 칼칼한 국물도 정말 많아서 떡볶이 국물에 밥을 비벼 먹고 싶었습니다. 햄 참치마요 덮밥이고요. 햄과 참치가 가득 있었습니다. 그냥 봐도 정말 맛있겠죠? 큼직한 햄 보이시죠? 이렇게 잘 비벼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햄 참치마요 덮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먹어보니까요, 정말 기본에 충실한 햄 참치마요 덮밥이었고요. 햄이 가득 들어있어서 든든하고 한 끼 식사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제가 먹방하는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헨커 회기점에서 정말 맛있게 먹고 갑니다. 메뉴도 정말 다양했고요. 가격도 저렴하고요. 양도 많았습니다. 맛있고 간편한 식사로 단체 주문해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가성비 좋고 정말 맛있는 헨커 강추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